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리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또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은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로 여겨졌는가를 말하고 있죠. 오늘 제목을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절 말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 주신 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에게. 근데 누구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죠.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누누이 말하고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느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기 때문인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 육체적으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한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게 영적으로 하늘나라를 약속한 약속이거든요. 아브라함의 그 가나안 땅의 약속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에게 준 약속이고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과 오늘 이방인인 나하고 무슨 관계가 되어져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잘 알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가 나오고 이스라엘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육체로 볼 때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와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언제 받았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에 받았더라. 이스라엘이 주장하고 있는 건 할례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약속의 표징이 할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무할례시에 그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어요. 약속을 주실 때에는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였어요. 근데 그 약속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을 때는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된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어진다. 창세기 17장 5절을 보면은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그러고 이름까지 바꿔줬어요. 함이라라는 말은 단수명사에서부터 복수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어진다라는 의미로서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어떤 의이길래 그런 말을 하셨냐.
창세기 15장의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바깥으로 이끌고 나가서 뭇별을 보라고, 뭇별을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지 않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의 자기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는데 하늘에 있는 뭇별 많은, 무수히 많은 별과 같이 네 자손이 이렇게 창대케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을 때 자기는 아브라함이지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까지 주시고 뭇별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네 자손이 있을 거라 그럴 때 자기는 아직 아들이 없는데 자손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거에서 키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녀가 없는데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를 두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을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아이를 낳았었냐? 낳을 수 없는 가운데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전혀 의심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일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믿음, 그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5절에 뭐라고 말하죠?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4절과 5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말을 하는데, 일을 한 거에 대해서 준 것이라면 그것은 그가 일했기 때문에 받을 삭스를 받은 것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가 일을 해서 받은 것이고 그것은 삭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로 여겨질 수가 없고 보수로 여겨진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만 은혜를 얻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야만 은혜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뭔가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응답하시고, 뭔가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지 하나님을 알아주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게 되고,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했어요. 경건하지 않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해보세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신 자로서 약속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얻은 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기고 있어요. 그 얘기는 경건한 자라고 여기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율법도 없어. 또 할례도 없어. 이런 자들은 경건하지 않은 자라 이거예요. 근데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그 믿음이 그로하여금 의로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을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걸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할례를 가진 것도 아니고 율법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건했었나요? 경건한 집안 자손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우상을 만드는 아비의 밑에서 있었던 자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냥 부른 거예요. 그리고 택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권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부르시고 택하신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말이 에베소 1장에 나와요. 4절로부터 우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부르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진 건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갔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오늘 부르신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오라. 세상에서 나와서 구별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그냥 그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가 가나안 땅에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가 거기 있지 않냐고 베델과 아이로 가가지고 그 사이에 거하다가 점점 남방으로 가서 결국은 애굽으로 가게끔 된 건 기근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기근이 온 것만 생각하면 타당한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그는 미혹을 받아서 자기 육체 생각을 따라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장막을 치고 거하다가 점점 남방으로 가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훈련받는 것이 아직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남방으로 내려가다가 기근을 만나니까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애굽이 문화가 발달돼 있고 강자한 나라고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애굽을 택해서 간 거예요. 근데 애굽을 택해 갔을 때 그는 사라를 빼앗길 뻔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구원을 이룰 계획이신 거죠. 사단은 약속이 성취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라를 바로의 왕이 취해가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생각을 따라간 이 아브라함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사라를 빼앗길 뻔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사라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하셨죠. 이건 값없이 주신 은혜예요. 분명히 잘못해서 애굽에 들어간 그 아브라함을 그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하지 않고 그냥 이끌어내셨어요. 이스라엘에 출애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방 나라에 가서 섬기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이 나온 것은 그들이 어떤 걸 했고 어떤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냥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여준 것인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을 세우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처음부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고 그가 애굽에 나갔어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를 건져내신 것이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나, 우리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게 하는 것, 이것도 그분의 주권인 거예요. 처음부터 계획된 주권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처음부터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택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거 맞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신 거죠. 다윗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았다고 말해요.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으려니까 율법 중에서 피를 흘려야지만 그 피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함을 입게 되어지는 거. 그 피가 죄를 사해주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은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죄가 있다라고 하지 않고 죄가 없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자가 복된 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서 불법에서부터 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그 피로 말미암아서 가리워짐을 받았어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복된 자예요? 우리가 복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복이라는 거예요. 내 불법이 사해지고 내 죄가 가리워지고 내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인정해버리는 다윗이 말한 이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진 것도 아니고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자도 아닌데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데 그 의롭다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이 의롭다. 경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제가 어저께 반복해서 뭘 선포하면서 기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으면 의롭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해주고 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주신 이 사실을 그냥 믿으면 의롭다예요. 의로우려고 노력해서 의로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긴 것은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긴 거예요. 무슨 믿음? 지금 나올 수도 없는 거, 아이도 없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네 자손이 많을 것이라고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은 거.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많은 걸 가졌어요. 우리는 역사상으로도 예수님이 오신 걸 보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아는 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부인 못해요. 그런데 왜 안 믿으세요? 성령까지 주셨는데 왜 안 믿으시는 거예요? 믿는 건 머리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입은 자인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안 믿으니까 걱정 근심이 많고, 안 믿으니까 불가능한 걸 불가능하다고 느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다 내 생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건 없어요. 주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 네 연약함 그걸 가지고 말하지 말래. 네 나이를 말하지 말으래요. 내가 너를 건강하게 쓰면 쓰는 거고, 내가 네 나이와 상관없이 너를 쓰면 쓰는 거래요. 넌 그냥 그 자체를 내려놓으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그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 될까라고 생각해요. 그 상황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이 뭐예요?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죄가 없다라고 그냥 인정해버리신 이 사랑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그렇게 믿어지시면 염려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어쩔 때 믿어져요? 그분을 주로 모실 때.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느냐,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느냐, 그 하나님은 단 한 번 유일하신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이게 요구되어져요.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그분께 맡기고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나는 사는 자고 그분의 구원함에 이르러서 나는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믿는 믿음.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믿고 나아가는 길에 어떻게 해야 될 것만 물을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면 안 되잖아. 가야 될 길과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물어야 되죠. 어디로 갈까요? 세겜으로 갈까요? 베델로 갈까요? 물어야 되는 거죠. 어디에 거할까요? 장막을 어디에 칠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예요? 광야 생활이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구름이 뜨면 함께 뜨고, 구름이 머물면 그 자리에 머물고, 구름이 뜨지 않으면 그냥 계속 그 자리에 머물고, 구름이 뜨면 움직이는 거. 경건치 아니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으면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자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돼서 그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에서 믿으니까 의로워라고 하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을 때 할례를 명하셨다. 2차적인 거예요, 할례는. 그러면 약속을 내가 믿으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2차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신 것을 그가 할례시에 받은 게 아니라 무할례시에 받은 거는 죄인일 때에, 경건치 않은 자일 때에 약속도 받고 의롭다함도 얻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주로 여기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으면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할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걸 얘기하고 있죠. 구약과 같은 식으로 육체의 할례를 하는 거냐? 아니요. 골로새서 2장 11절의 말씀이 예수님이 그 육체의 할례를 대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우리가 받을 할례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에 말하고 있는 마음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은 마음의 할례가 반드시 요구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믿은 게 아닌 거예요. 약속을 가졌는데 약속을 가진 증표가 없으면 그것은 약속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 약속을 가졌으면 마음의 할례가 있어야 하는 거고, 마음의 할례를 이루는 것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서 의인으로서 사는 자의 삶을 사는 거, 새 사람으로 사는 걸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할례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가는 걸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뭘 해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면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게 세례, 침례, 이걸 말하잖아요. 의식의 세례나 의식의 침례는 육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서약이에요. 또한 나는 그것을 이제 믿고 아는 자입니다 라는 걸 사람들한테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자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더 이상 살면 안 되는 거죠. 죄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의의 생각, 의의 마음, 의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죠. 할례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할례가 표징을 가진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끌림을 받는 여정을 갖고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그와 같이 갔다는 거예요. 애굽에 넣었을 땐 애굽에 가서 있었어야 됐고, 건져 나올 땐 건져 나와졌고, 광야를 통과할 땐 광야를 가야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이 할례 받은 자는 그 다음에는 반드시 계속되는 할례가 요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은 모세의 한 리더십 안에서 바닷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또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그런 식으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한 분 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 앞에 다 똑같은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분이 이끄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군 가고 누군 안 가고가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홍해를 건넜어야 됐고요. 광야를 통과했어야 됐고 요단강을 건넜어야 됐어요. 우리에게 좋은 교훈으로 주는 게 뭐냐면 모세가 당대의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당대의 정말 온유한 자라는 그 온유라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없는 상태가 온유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혀 자기 의가 없는 상태가 온유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대로 할 때 미리암이 난리를 쳐도 하나님 앞에만 가서 엎드렸고, 고라 자손이 들고 일어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고,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 왜 마지막에 미스바에서 돌을 두 번이나 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돌에게 명령하라고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영 안에 완전히 잡혀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아니면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온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그는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천국에 들어갔냐 질문을 할 때 이 모세에 대한 이 얘기는 교훈으로 주기 위해서 한 거지 모세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갔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가 못 들어간 거죠.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자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율법하고 상관없고 할례하고 상관이 없나?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느냐라는 거. 율법은 날마다 우리를 죄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고, 할례는 그 약속을 가진 표징으로 가진 건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변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에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 주로 섬긴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 지체된 자들이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에 의지하여서 가야 될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동참되어지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자들이 가야 할 길은 믿음의 길을 쫓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이 지시하고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 이 말씀은 구약했거나 신약했거나 똑같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리더십 안에서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또 구름 안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하늘로서 주신 양식을 먹었고 반석에서 낸 물을 마시기만 했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늘 가야 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치 않은 자에게 준 은혜는 핏부림인 거예요. 그 핏부림이 항상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해지고 죄가 가려진 자. 그러한 자로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오직 그 은혜 안에서만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사세요? 은혜 안에서. 그 은혜는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주면은 그것은 싹시 되어지지만 은혜는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졌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믿음으로 얻어져서 은혜이고 믿으니까 의로워졌으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할례와 그 할례는 은혜 안에서 계속적으로 가는 것이구나. 그런 자는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밖에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사는 동안에 육의 양식은 당연히 필요한 거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우리는 먹어야 될 게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그 말씀은 듣고 순종할 때 먹는 거예요. 듣기만 해도 안 되고 듣고 순종할 때 먹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하나가 된 먹은 거예요. 매일매일 한 오멜씩 거두라 그랬어요. 만나를 거두는 수고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 시간에는 매일매일 내가 말씀을 거둬들이는 수고가 필요해요. 이게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반석은 명령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죄가 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죠? 그럼 나는 더 이상 죄가 없어 라고 선포할 수 있으시죠? 그럼 그 선포가 물을 내가 마시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불법을 다 사했어.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어떠한가 해서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졌으면 그 다음엔 이 말씀이 마셔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포가 되셔야 돼요. 선포는 믿어져야 선포가 되죠. 안 믿어지면서 선포하면 그건 선포가 아니에요. 믿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죠? 그럼 죽었으면 나는 죽었어. 죄가 와서 나한테 뭐라고 그럴 때 이전에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야. 은혜 안에서 사는 자야. 이게 내가 믿으면 믿음으로 선포를 해버리면 그게 물을 마시는 게 되는 거예요. 반석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때리지 말고. 율법은 때렸어요. 예수님이 맞아서 돌이 쪼개졌어요. 돌판이 쪼개졌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는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내가 만들어 가야 돼. 내 심령이. 내가 이거를 만들어 가는데 이 돌판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에다가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파이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이 내 심령에 있을 때 사파이어가 되는 거예요. 불순물이 제거되어지 거룩한 심령이 되어졌을 때 사파이어가 되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정결한 마음을 요구하는 이유예요. 근데 이 정결한 마음이 어떻게 해서 되어진 거야? 불법이 사해져야, 죄가 가려져야, 죄가 없다라고 피를 바르셔야 죄가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열심히 선포해야 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믿음이 되어지고 이 믿음의 선포가 말씀이 거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주권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도 주권의 신앙은 머리로 다 갖고 계시고 여기 안 갖고 계셔요. 주권의 신앙은 내 생각은 없어요. 내 마음 없어요. 내 의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 주권의 신앙 가지셔야 합니다. 나는 그분의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분의 것으로서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이 인도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공급하세요. 걱정 안 해도 할 게 없어요.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야지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의롭다함은 죄가 없다예요. 그럼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가지고 나를 주장하는 마귀는 나한테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것이 관념에서 아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의로운 사람이 된 거야 가 아니라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의로운 자는 표적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증거는 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거든. 죄가 없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진 만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주야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치유하실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 믿어져. 말씀을 못 먹은 거예요. 분명히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했거든요. 네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네가 믿고 구하지 아니하고 의심함으로 인해서 얻지 못함이라.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니라. 그렇게 다 말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두 마음 품고 있으니까 뭔가 하는데 안 돼.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의심이 있거든요. 무할렛이에요? 할렛이에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 무할렛이 죄인일 때 아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일 때 그냥 죄 없다 하신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 없는 자로서 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만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 십자가만이 나를 의롭게 하니까. 십자가에 내가 못 받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당연히 그 길을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안 간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모세를 떠나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갔어요. 그 구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길을 모르니까 구름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일 일을 우린 몰라요. 우리 인생이 어떤 식으로 갈지 몰라고 내가 어떻게 가야 바른 길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자는 100%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이렇게 100% 은혜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육에 대해서 내 의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은혜 안에 사는 거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 매일을 주님이 나에게 준 이 시간이 감사해서 그 시간에 감사하고 그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매일을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죠. 젊은 사람은 앞으로 내가 뭘 할지 계획을 세워야죠. 아니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이 뭐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지금은 기도만 할 때야. 기도만 해. 그럼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먹여 살려? 하나님 먹여 살려요. 어디로 가라. 가면 돼요.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데 이거를 안 배웠어요. 말씀하지 않으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름이 안 뜨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조바심이 나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릿속에서 생각이 돌아가. 그래가지고 못 참고 하나님보다 한 발짝 앞서서 입방정을 떨든지 내가 뭔가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대열에서 빠져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할례받은 증거가 이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늘 순종하며 은혜 가운데서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되 묵상하며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더 깨달아 알아지지만 거기에다 플러스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믿음의 선포가 여러분의 입술에서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말씀을 받아 먹었을 때 알곡이 되어지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접붙임이 잘 되었어야지만 먹을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접붙임이 되어진 게 십자가에 그 피로 접목된 상태. 그래야지만 그 생명을 진액을 받아 먹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요.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그랬거든요. 근데 맺으려고 하는 자는 더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 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서 그걸 계속 선포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먹고 선포하고 이것이 내 믿음이 되게 하면서 은혜 안에서 지속적인 삶을 가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가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절대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음의 발자취는 십자가죠. 십자가는 은혜예요.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바깥으로 나가서 절대 안 돼요. 가다가 바깥으로 나가도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것이 의예요.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주신 의입니다. 의만 나타나지는 거고 의의 열매만 나타나지는 것이고 그런 자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인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의의 길을 가다가 완전히 의가 되어지는 그 날이 될 때까지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약속을 먼저 받고 할례는 나중에 받았어요. 표징은 나중에 있어진 거고 근데 그것이 씨를 뿌리는 데 받았어요. 우리 마음에 받은 할례는 사랑의 피 흘림이 있는 씨를 낳는 자녀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았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제 의에 대해서 사는 거야.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는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되어지는 믿음은 피의 자녀를 낳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피의 자녀를 낳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역사되어져야 피의 자녀를 낳을 수 있어요. 내가 안 죽으면 피의 자녀 낳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온전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온전케 되어지는 건 몸이 온전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온전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사랑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서로가 사랑할 때 바로 이 믿음이 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이 피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믿음이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걸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사랑이 안 나가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으면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의가 있다고 말한다고 의가 아니라 그렇게 돼야 그게 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로 서로 간에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를 판단할 때도 공의로. 내가 죄가 없다고 인정함을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 공의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주님의 마음에 합한 그 믿음의 길을 쫓아감으로 의를 얻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얘기를 했는데 은혜 안에 사는 것과 이 의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지 이제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생각으로만 의가 되어지고 말로만 사랑이고 생각으로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서 교회 안에서 당연히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될지 아시겠죠?